타임즈. 네, 경이롭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는 약간 일본 가면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네, 네. 그 악기 전마다 악기 전마다 이런 조그만 앰프들 네. 되게 기념품처럼 가져가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오늘 이 앰플러그도 진짜 충격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 보든 이거? 앰플러그는 여기 붙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밑에 스피커 캐비넷이 달려 있다는 게 야, 이거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 세트가 가격이 얼마냐면 19만 원입니다. 오. 2023 북스 한정판 컬렉션. 이건 앰플러그 세트 브라이언 메이 리미티드 에디션 19만 원짜리 세트고요. 이런 식으로 오, 브라이언 메이의 들었네요. 기념품 키고기라고 네. 들어 있습니다. 엽서래입니다. 네. 오. 복수 앰플 몇 개를 쓰시는 거예요?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레드 스페셜 이 블랙하고 레드의 색상 조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 위쪽에는 이렇게 앰플러그가 달려 있고 이 아래쪽에는 스피커 캐비넷이 있는 이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빼서 이렇게 따로 쓰면은 우리 원래 앰플러그 쓰던 대로 쓰면 되고 여기다가도 이제 스피커를 실제로 연결하는 것처럼 진짜 밖으로 나오는 출력으로 앰프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냥 이렇게 꽂는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이쪽 이제 뒤에를 이렇게 까보시면은 요게 들었거든요. 네, 그거를 앰플러그하고 같이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스테레오 잭이야. 오, 스테레오였군요. 야, 별일 별일이다 진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꽂고 여기 있는 여기다가 이렇게 꽂고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저희 이따가 본격적으로 헤드폰 사운드를 듣기 전에 일단 얘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그럴게요. 기타는 인풋 여기 있고요. 예. 이 옆쪽에서 이제 전원 버튼 여기 키시면 됩니다. 예. 여기 뭐 아댑터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예.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앰플러그를 이렇게 전원을 꾹 눌러서 켜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클린 채널이 있죠. 클린 채널. 야, 귀엽다. 이게 톤이군요. 이게 톤. 오, 톤 잘 먹어. 또 여기서 재밌는 게 이걸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네. 그 FX가 하나씩 활성화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누르면 딜레이. 딜레이. 딜레이 탭탭으로. 오, 좋다. 뭐 이렇게. 이 페이저. 뭐 페이저. 이렇게 뭐 할 때마다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인. 진짜 귀엽다. 오, 이쁘네요. 오. 네. 오. 이 상태에서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리듬. 야. 오, 재밌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네, 보통은 이제 이거를 끼고 헤드폰에다 끼고 하겠죠. 네. 헤드폰에다 끼고 이렇게 듣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오늘 PA에다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앰플러그로 들을 수 있는 사운드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면 우와! 우와! 사운드가 완전 다르죠? 네. 꽤 크다. 오, 이거 좀 줄일게요. 이렇게 꺼집니다. 아~ 근데 기본 톤 자체가 지금 괜찮은 오, 것 같아요. 괜찮아요. 리듬 네. 기본 톤 괜찮네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헤드폰으로 들으시는 사운드입니다. 아, 그러면 클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클린입니다. 클린이고. 자, 제가 조작을 좀 도와드릴게요. 예. 게인을 줄입니다. 좋네요. 이게 톤을 올리면 이런 느낌.
톤을 낮추면 이런 느낌. 자, 개인. 그래서 이펙터를 좀. 이펙터를 몰라. 어, 좋다. 자, 이렇게 앰플러그 다양한 사운드와 또 여기 활용까지 할 수 있고 리듬까지 예. 켜자마자 바로 쿵쿵빠 이거 나오니까 재미있게 시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정말 브라이언 메이 팬들이라면 지난 시간이든 이번 시간이든 그냥 지나가기가 어려울 만큼 아주 매력적인 상품들 잘 봤습니다. 그 우리가 약간 큰 거 그 유튜브보다 이쁘긴 이게 더 이뻐요. 좋습니다. 네, 생각을 잘했어. 캐비넷 이거 앰프 헤드 네, 캐비넷 맞아요. 이거 생각을 잘했어. 오이, 재밌다 이거. 네, 좋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그 뭐 우리가 기타리스트 하면 막 요즘 슬래시, 뭐죠, 코커 해밋, 뭐 또 뭐 브루스 좋아하시는 분은 뭐 에릭 크랩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좀 이렇게 락 기타 중에서 제일 좀 평가가 좀 과소된 분이 브라이언 메이 아닌가? 아, 과소평가된. 네. 그러니까 그 Sheer Heart Attack서부터 News of the World까지를 좀 한 줄평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Sheer Heart Attack서부터 News of the World까지 들어보십시오. 브라이언 메이가 얼마나 위대한 기타리스트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냥 브라이언 메이가 위대한 기타리스트다. 네. 인 걸로 그냥 마무리를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 사운드적으로 뭐 이걸 가지고 뭐 최종 아웃풋을 뽑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재미있게 브라이언 메이의 그런 사운드와 뭐 이펙팅 거기다가 리듬까지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난감으로서 또 인테리어 소품으로서 아주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I was born to be loved by you. 좋네요. 네, 이야.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앰프다.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뻐요. 아유, 참. 아유, 이쁘다. 네, 이걸로 I was born to love you도 쳐주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브라이언 메이의 재미있는 앰프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얼마 전에 한번 신나게 네. 실험을 했었죠. 바로 톤마스터입니다. 톤마스터. 또 이번에 얼마나 비슷할지 또 얼마나 가벼울지 네, 저희가 저거 다 갖다 올려놨어요. 네. 진공관 앰프도 올려놓고 모델링 앰프도 올려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번처럼 AB박스에 연결을 해서 바로바로 네. 바로 다이렉트로 비교해드리는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오.